관음정근, 지장정근하고 반야신경 할게요. 예, 자,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함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바라만이다니 사바와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신도님들 못 오시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 법회는 나 혼자 목탁치고 징치고 장구치고 혼자 해야 되겠네 했는데 또 오늘 자리에 많이 오셨어요. 어디 성지순례팀 오신 거죠? 예, 어디서 오셨어요? 진주에서 왔어요. 야, 대한민국의 진주. 예, 그 진주. 예, 또, 예, 자기 고향 이야기 한다고 또 박수 치시고 막. 예, 진주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요? 진주 불교대학에서 오셨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지장보살 정근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스님이 있어요. 나무, 남방, 화주, 무슨 본조? 대원 본조. 그래서 저랑 친한 스님 중에 대원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오늘 대원 스님이 오셨더라고요. 예. 예. 아, 나갔어요, 지금. 예. 예, 우리 대원 스님 지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어쩐 일인가 했는데, 또 저기, 어디 계시죠? 어디 반가운 우리 대곡사 신도분도 오셨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어쩐 일이신가요? 이랬더니, 오늘 성지순례 왔다 했는데 진주 불교대학에서 함께 오셨군요. 그래서 예, 만나서 반가워요. 예, 예. 오늘 진주 불교대학에서 안 오면 여기 텅 빌 뻔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렇게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은 도량이 바로 우리 부처님 도량이고 또 우리 해인사고 또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좋은 도량이 무슨 도량이에요? 예, 해인사 부처님 도량입니다.
행사 와보니까 참 좋죠? 예. 예, 그래서 오신 김에 한번 참배 잘 하시고요. 우리 팔만대장경도 둘러보고 오셨어요? 예. 여러분, 아, 아직 안 가보셨어요? 예. 빨리 팔만대장경 한번 꼭 찍고 오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염라대왕이 그대는 뭐하고 왔느냐? 예, 저는 부처님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불자입니다. 그럼 염라대왕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팔만대장경은 보고 왔느냐라고 물어본대요. 예. 아,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요. 진짜 와, 놀라니까 괜히 미안해지네. 예? 팔만대장경은 보고 왔느냐 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 한번 이렇게 꼭 찍고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아유,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좀 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날에 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거 하면 우리가 한거 해제일에 함께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가천도 공덕을 올리는 무슨 기도가 있죠? 백중기도가 있어요. 백중기도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불자라면, 불교신자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백중기도는 항상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절에 안 다니시던 분들도 1년에 딱 3번은 절에 간대요. 1년에 몇 번은? 3번. 예, 부처님 오신 날, 연등다리 초파일 날은 가시고 두 번째가? 예, 백중 때 조상님들 영가 위패 올린다고 백중 때 가시고 세 번째가 언젠지 아세요? 야, 어쩜 이렇게 잘 맞춰? 죽어도 내 팥죽은 먹고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팥죽 먹으려고 또 동질 나오시잖아요. 예전엔 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이제 뭐 백중이니 영가 천도니 영가니 귀신이니 이제 이런 걸 안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들 딸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백중기도 안 올릴 애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미리 세뇌를 시켜놔야 돼요. 무엇을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아들아, 딸아, 절에 다니라고 말은 안 하겠다. 다만 평생 절에 다녔던 엄마를 생각해서 부처님 오신 날에 가족 등 하나 달아주고 백중 때 부모님 영가위패 하나 올려다오. 요거는 좀 해다오라고 지금 미리 말해놔야 돼. 알겠죠? 애들이 웬만하면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애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엄마 생각해서 등 하나 달고 백중 때 영가위패 하나는 달아요. 그것조차 안 달아주는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식 농사 잘못 진 거예요. 예, 갑자기 또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근데 웬만하면 해줘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뭐를 맺어주는 거다?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가 위패 올리고 백중기도 올리고 이게 누구하고 인연 맺는 거다?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애들한테 세뇌시켜 놓으세요.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예? 보지도 않고 막 있다고 그래요. 영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러면 제가 또 하는 질문이 봤어요? 예? 꿈에서 나도 100번 봤다. 자,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법문, 그 소중한 나 무한행복 아시죠? 소나무 완전 찐팬이라는, 광팬이라는 보살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 70을 바라보시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이 실제로 체험하신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살님이 그때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그동안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한번 모여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왔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야 우리 이번에 시간 좀 맞춰서 우리 여행 한번 갔다 오자. 우리 소풍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여행 한번 갔다 오자. 소풍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뒤에 어느 날 서로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를 포함해서 8명, 몇 명? 8명. 8명이서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소풍을 갔대요. 강원도로 소풍 갔대요. 이제 강원도로 봉고차에 이제 8명이 타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보살님이 직접 운전을 했대요. 운전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 다 타고 강원도로 가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 검색할 줄도 모르고 또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냥 야 무조건 달려! 막 이래가지고 8명이서 보살님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막 강원도로 달렸대요. 간서마 이제 서로 막 수다 떨면서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 밥도 먹고 휴게소에서 뭐 간식도 사고 막 이야기도 하고 떠들고 막 수다 떨면서 막 이렇게 강원도로 막 달렸는데 신나게 강원도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깜깜하게 이제 해가 졌대요. 해가 졌는데 막 그냥 강원도 한가운데로 막 달리다 보니까 점점 주변에 철조망이 보이더래요. 철조망이. 막 여러분 강원도 가봤나요? 깊숙이 가면 이제 막 철조망도 보이죠. 그 친구들이 야 철조망이 보여. 야야야 그만 달려. 더 달리다가 38선 넘어가겠다. 그래서 야야 이제 야 해도 저고 해도 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잠깐 우리 어디 쉬었다 가자. 아 이제 너무 어둡다. 우리 이제 저녁도 못 먹었는데 저녁 먹고 가자. 막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시골길에 어느 식당이 보여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밤 저녁 8시 9시가 된 거예요. 저녁 이제 막 9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날이 너무 저물었다. 날이 너무 어둡다. 우리 하룻밤 자고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룻밤 자고 가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늘 우리 어디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자 해서 식당 아저씨한테 저기요 여기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펜션 있나요? 펜션집 있나요?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 좋은 데 있다고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잠깐 나가시더니 펜션집 주인 아저씨를 데려온 거예요. 펜션 사장님을. 예, 뭐 하룻밤 주무실 집이 필요하다면서요. 예, 저희 8명인데 하룻밤 자고 갈 건데 얼마예요? 아유, 3만 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얼마? 3만, 3만 원. 아무리 오래전 일이지만 너무 싼 거예요. 그죠? 8명이서 자는데 3만 원을 달라니까 너무 싼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너무 싸니까. 싼 떡이 무슨 떡? 비지떡. 싸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막 가격도 싸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8명이 있는데 사람 8명이 있는데 아 8명이 같이 자는데 뭐가 무서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갔대요. 그 집에 이제 딱 소개를 받고 그 식당에서 조금만 차 타고 펜션 사장님 뒤따라서 조금 차를 몰고 갔더니 시커먼 그런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집 한 채가 딱 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펜션 사장님하고 네 저희 여기 하룻밤 자고 갈게요 인사하고 이제 8명이서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운전하시던 보살님이 오늘의 주인공인 운전하던 보살님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고 몸이 너무 피곤하다. 내가 니들하고 같이 자면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 것 같아서 내 코골이 때문에 너희들이 잠자는데 내가 방해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얘들아
방에서는 너네 일곱 명이 같이 자고, 방이 컸나 봐요. 큰 방이었나 봐요. 큰 방에서 너희 일곱 명 같이 자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코를 심하게 골 것 같으니까 나는 거실에서 이불 깔아놓고 거실에서 나 혼자 잘게 라고 얘기했대요. 그 친구들이 너 편한 대로 하라고. 편한 대로 해. 그래서 거실에다 이불 딱 미리 깔아놓고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너무 피곤해서, 왜냐면 하루 종일 운전했잖아요.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먼저 좀 씻고 나 잘게. 니들끼리 놀아 하고 옷을 홀딱 벗고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딱 이거 샤워를 했대요. 룰루랄라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등줄기가 쎄하더래요. 쎄하더래요. 등줄기가. 샤워인데. 뭐지? 여러분 혹시 밤에 혼자서 머리 감거나 샤워하는데 뒤에서 누가 나 쳐다보는 느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마 드실 거예요. 예, 농담이에요. 예. 속으로 저 죽으면 왜 비 오는 날 저런 얘기하고 있어 이러겠다. 등줄기가 쎄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뒤돌아봤는데 욕실에 우리 창문 있잖아요. 작은 창문.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는데 밖에 그 칠흑같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칠흑같이 그 어두운 그 욕실 창문 너머에 새하얀 눈동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에. 하얀 눈동자가 욕실 창문 너머에서 자기를 탁 노려보고 있더래요. 순간 너무 놀라서 여러분들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으악! 으악! 하면서 그냥 홀딱 벗은 상태에서 욕실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너무 무서워서. 하얀 눈동자가 욕실 창문에서 자기를 딱 노려보고 눈동자만 보이더래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확 그냥 찌르면 되는데 뭐야 이씨 눈깔을 까버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으악 하고 이렇게 뛰쳐나오니까 방에 있던 친구들이 우르르 뛰쳐나왔대요. 왜 그래 왜 그래? 순간 야 내가 저기 바깥에 누가 서 있어. 막 새하얀 눈동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려다가 친구들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소풍 나와서 분위기 좋은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 깨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대착하신 거죠.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걸봤나 봐.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고. 애가 싱겁게 왜 그래 뭐 이래서 아니야 괜찮아 하는데 다시 욕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무섭잖아. 그래서 대충 이제 몸을 닦았나 봐요. 몸 대충 닦고 수건으로 닦고 옷 잠옷으로 갈아입고 피곤하다 이제 자야겠다 하고 이불 깔아놓은 거실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불을 이렇게 이제 깔려있는 이불을 걷으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거실 여기 앞에 웬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누가? 할머니가. 더 듣고 싶지 않은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나가셔도 돼요. 알겠죠? 네. 재밌죠? 할머니가 딱 이렇게 거실에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순간 누구세요? 하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휙 하고 나가더래요. 누구세요? 라고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휙 하고 그냥 할머니가 나가더래요. 나가서 사라지더래요. 그냥.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면 맞아요. 말문이 막힌대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대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꿈인가? 그러잖아요. 씻고 이제 거실에 누우려고 이제 입을 거들려고 했는데 누가 서 있어요 앞에? 할머니가 서 있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서 있어서 누구세요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이렇게 보더니 휙 사라지니까 그냥 이게 뭐지? 말문이 막힌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지? 하고 이불을 딱 걷는 순간에 다
다리 한쪽이 없는 할아버지가 딱 누워있더래요. 네, 욕하지 말랬죠. 아이씨, 이랬던 걸 안 계시죠? 비타민C? 그래요? 다리 한쪽이 없는 할아버지가 딱 누워가지고 자기를 딱 노려보더래요. 어떡해.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입을 걷는 순간 다리 한쪽 없는 할아버지가 딱 누워서 자기를 딱 노려보고 있는 순간 와악 하고 소리지니까 또 다리 한쪽 없는 할아버지가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휙 사라지더래요. 으악 하니까 또 친구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너 또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때서야 막 숨이 헐떡이면서 나 사실은 얘기 안 했는데 나 욕실 있을 때부터 욕실 창문에서 막 새하얀 눈동자가 나 노려보고 나 이제 씻고 자야겠다 해서 왔는데 할머니가 서 있더니 할머니한테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할머니가 휙 사라졌는데 입을 걷었더니 다리 한짝 없는 할아버지가 누워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뭐가 한 짝이 없어요? 다리 한 짝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왜 나타났을까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리 한 짝 없는 할아버지가 누워서 자기 노려보다가 휙 나갔다고 하면서 달달달달달 떠니까 친구들이 어머어머 어떡해 야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너무 놀래버리니까. 그때 친구 중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천수경을 외우고 있었대요. 무엇을 외우고 있었다? 천수경을 외우고 있었대. 여러분 천수경 외워요 못 외워요? 외워요. 여기 왜 대답이 아예 없어요? 외워요는 여성을 들리고. 외워요? 외워야지. 여성도 외워요. 그래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시면 좋아요. 알겠죠? 예, 대답도 없네. 예, 아 그래도 불교대학 다니시잖아요. 그 정도 외워야죠. 천수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어머 너 헛겁었나 보다. 너 괜찮아 괜찮아. 야 여기 누워. 여기 누워. 누워. 내가 너 옆에서 천수경 읽어줄게. 이랬대요. 그래서 친구가 절에 다니면서 천수경을 통째로 외우던 친구가 그 이제 운전하시던 그 귀신 본 친구를 이렇게 이제 거실에 바닥에 이렇게 눕힌 뒤에 옆에서 이렇게 합장하고 천수경 읽어줬대요. 정, 구업, 진언, 수리, 수리하고 천수경을 다 읽어주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여러분들 독경 소리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죠? 이렇게 듣다가 사르르르 잠이 들었대요. 편안해. 너무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천수경 듣다 보니까 편안해져서 다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한밤중인 거예요. 새까만 한밤중에 이렇게 몇 시지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두세 시였대요. 자다가 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시원한 바깥 공기 마시고 싶어서 문 열고 마당으로 나갔대요. 그 한밤중에 새벽 두세 시에. 근데 그분도 돼. 우리 같으면 저녁에 그런 일 겪었으면 여러분들 혼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네? 근데 이렇게 뭐가 홀린 듯이 나갔대요. 그냥 답답해서 찬 공기 마시려고 딱 마당 집 마당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신호흡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새까만데 앞에 막 이렇게 숲이 나무 풀 숲이 다 펼쳐진 앞에 막 산이 있더래. 산들이 펼쳐져 있었대요. 강원도 가면 다 앞이 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서 뭐가 부스럭거리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군인. 누구요? 군인들. 총을 든 군인들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수십 명이 막 총을 들고 막 뛰어다니더래요. 뛰어다니고 눕고 엎어지고 수십 명이. 그러니까 군인 수십 명이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저 멀리서 들판에서 막 산에서 숲에서 왔다 갔다는 걸 보면서 에휴 고생이 많다. 뭐 이 시간에 저렇게 훈련을 하고 있냐 하고 이렇게 보다가 또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피곤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대요. 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문 이렇게 잠그고 안으로 딱 들어와서
딱 다시 이렇게 쥐죽은 듯이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침 해가 뜨고 눈도 딱 떴는데, 어우 잘 잤다고 일어났는데 저기에 친구들 7명이 서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지들끼리 쑥덕쑥덕거리더래요. 그래서 야 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친구들이 너 참 잘 잤어? 왜 그래? 우리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방에서 7명이 이제 잠을 자려는데 현관문에서, 현관문 있는 데서 딸칵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구, 뭐야? 소리 들었어? 누가 들어온 거야? 근데 또 딸칵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봤대요. 현관문에. 현관문이 이렇게 잠겨있더래요. 잠겨있는 거 다시 확인하고 방에 또 들어와서 누워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문 밖에서 자꾸 사람이 저벅 저벅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대요. 그래서 야 친구들끼리 8명이서 야 여기 이상해 여기 너무 이상해 야, 어서 가자 야, 어서 가자 하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가지고 차 타고 나갔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동네 슈퍼마켓이 있었대요. 슈퍼마켓에서 딱 내려가지고 아침이니까 물하고 뭐 먹을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실 물이랑 이것저것 사면서 그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저 펜션집 아세요? 저 펜션집 주인 아세요? 아저씨가 순간 저 집에서 자고 왔어요? 예. 아이고 저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이러더래요. 예? 아니 그 저희 그 어젯밤에 저기 집으로 저기 우리 어 집까지 저희들 데려다 준 펜션집 사장님은 아무 얘기 안 한대요. 그 집 주인 거기서 살지도 않아요. 딴 데서 살아요. 저 집을 주인이 옛날부터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나오는 집이라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아무도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도 거기서 못 살고 다른 집에서 살면서 집이 안 팔리니까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외부 손님들 오면 싸게 줘가지고 돌리는 집이라고. 저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유명해요. 이러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니 밤에 막 군인들 막 훈련하고 그러던데요. 뛰어다니던데요. 그가 슈퍼마켓 아저씨가 힙 웃으면서 여기 군인들 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군인들 여기 오지도 않는데. 싹 다 귀신들을 본 거예요. 그 말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갔대요. 이 이야기를 저의 소나무 찐팬이신 불자님이 얘기해 주면서 자기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귀신이 있니 없니 영가가 있니 없니라는 말 자체를 한다 안 한다 무조건 믿습니다.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자기가 봤는데 어떡해요. 자기는 이제 뭐 귀신이 있니 없니 영가가 있니 없니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한대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절에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백중 기도를 올렸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께서 그렇게 체험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와.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입을 이렇게 쓱 걷기 전에 자 따라오세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세 번 이상 부르고 거두세요. 알겠죠?
예? 그냥 걷다가 또 광우쓰미 이히 하고 이렇게 또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가천도라는 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장경에도 다 나와 있고, 그렇죠? 목련경에도 나와 있고, 우람분경에도 낙마 있고, 부처님 불교설화에도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귀신들을 우리가 아귀라고 불러요, 경전에서. 뭐라 부른다? 아귀. 근데 귀신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니래요. 나 인연이 있어야 본대요. 뭐가 있어야 본다? 인연이 있어야 봐요. 근데 괜히 귀신 보는 인연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행여라도 보고 싶지도 않다야. 예? 그래서 이 영가천도라는 것도 다 지장경에 다 근거가 있는 얘기고, 우리가 영가천도할 때 스님들이 요령 흔들면서 독경하고 염불하는 게 따로 해서 관음시식. 예, 그걸 관음시식이라는 영가천도법을, 한국불교에서 영가천도법을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그게 다 옛날 우리 큰 스님들이 다 만드신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시고 영가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승통력이 있으셨던 큰 스님들이 저 죽은 영가, 저 불쌍한 저 중생들을 다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영가천도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귀신이 나오든 말든 무서워하거나 놀라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시면 된다? 예, 염불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상한 집에 가서, 이상한 방에 가서 잠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머리 감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거나, 자고 있는데 문 밖에서 저벅저벅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딱 휴대폰 하나 꺼내놓으세요. 뭐 꺼내놔라? 휴대폰. 휴대폰을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어디에 들어가라? 유튜브. 유튜브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도 좋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도 좋고, 천수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반야심경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뭘 틀어놔라? 염불하고 독경 소리 딱 틀어놓으면 절대 이 악귀들이, 작귀들이 그 자리에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증명하신 법이, 알겠죠? 그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뭔가 귀신을 만났다 싶을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하면 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귀신인 듯 귀신 아닌 귀신 같은 너,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뭔가 애매모호한 멜랑꼴리한 귀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외치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면 절대 그 불자를 악귀나 작귀들의 감히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유계에 나오는 현장법사 아시죠? 예, 현장법사, 삼장법사, 현장스님. 이 현장스님이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오시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근데 현장 스님의 제자들이 지은 현장 스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장 스님이 인도로 가면서 수많은 막 식인종이나 맹수나 악한 귀신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부르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악한 존재들이 현장 스님을 침범하지를 못했대요.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누구를 부르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항상 기적 같은 가피를 받았대요. 근데 현장 스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장 스님이 직접 얘기한 걸 제자들이 베껴 적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현장 스님이 어느 날 숲에 들어갔는데 깊은 숲에서 온갖 악귀들을 만났대요. 악귀, 아주 악한 귀신들이 현장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순간에 현장 스님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니까 그 악한 귀신들이 가까이 오더라 못 오더라,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덜덜덜덜 두려움에 떨면서 현장 스님한테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무엇을 외우니까? 관세음보살을 외우니까. 그리고 현장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다가 딱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순간, 무엇을 독송하는 순간? 반야심경. 마바냐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사 행신바냐 바라밀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반야심경 정도는 외우셔야 돼. 알겠죠? 네. 외워봤자 270자예요. 270자. 반야심경을 큰 소리로 외우는 순간 그 악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 라는 얘기가 현장스님 자서전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악귀나 온갖 잡귀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염불하시면 된다. 반야심경 독송하시면 된다. 이도저도 아니면 유튜브로 틀어놓으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예, 오늘 비도 주룩주룩 비도 오고 습하고 또 몸도 무겁고 해서 여러분들 전신 번쩍 들으라고 또 이렇게 재미나고 산뜻한 귀신 이야기 하나 해드렸어요. 어때요? 좀 산뜻하세요? 예. 예, 오늘 진주 불교대학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조만간에 제 진주에 또 법문하러 한번 갈게요. 예. 성별하세요. 좀 함께 봉송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